스쿼트 할 때 무릎에서 소리 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홈이 파인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이 대퇴사도근의 긴장도가 달라질 경우에는 그럼 디스크는 뭐고? 우리 보통 디스크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는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디스크 요 젤리 안에는 수핵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몸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코어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가장 잘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왜 하세요? 재밌어서요. 재밌어요. 그 유튜브 댓글 보면 네. 학교에서부터 이걸 가르쳐줬으면 지금 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요가를 할 때 이제 굴곡 자세가 많잖아요. 네. 구부리는 거 앞으로. 네네. 전굴. 전굴, 그쵸.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는... 이 운동 하라 하지 말라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논란이 되게 많네요. 아, 네. 네네. 그래도 약간 이런 코어 운동들은 뭐 크게 무리가 없고 다들 하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와, 네. 이 이야기 들을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아까 치핀다는 말 하셔서 생각나는데 스쿼트 저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처음 스쿼트 할 때 네. 스쿼트 하면 여기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아, 그 대표적이죠. 네. 네. 이건 혹시 되게 많은 분들이 경험할 텐데 네. 그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또한 이 골반 쪽의 허벅지 뼈 머리가 네. 가운데 이렇게 이걸 축이라고 하면 이 축 안에서 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때마다 축에서 살짝 벗어나면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허벅지 뼈 머리와 골반을 이렇게 연결하는 주변의 근육들이 위아래 앞뒤 좌우로 3D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3D로 감싸는 애들의 균형이 조금씩 무언가 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진 원인은 대표적으로 내가 골반을 너무 앞쪽으로 막 이렇게 배 나온 자세처럼 너무 밀고 서 있거나 아니면 골반을 뒤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서 있거나 그렇게 되면 주변 관절 균형도 깨지면서 뭔가 이 위치도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난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면 네, 그렇게 소리나 찝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보통 그런 문제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운동들이 네네. 도움이 될 것 같다? 워밍업을 그런 운동으로 진행해 주시고 네. 스쿼트를 진행해 주신다면 그냥 하실 때보다 훨씬 더 가동 범위도 많이 나오고 네. 근육도 충분히 이렇게 늘어났다가 충분히 수축하는 그런 질 좋은 근력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스쿼트 할 때 그 무릎에서 소리 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무릎이. 그렇죠. 저도 네 그렇죠. 저도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무릎 관절도 무릎 주변에는 대퇴사도근이라고 해서 네. 원래는 근육이 네 개인데 겉에 이게 무릎뼈예요. 그러면 허벅지에서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네. 대퇴사도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위에 세 개,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지나가는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총 네 개 대퇴사도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사도근에 서로서로의 긴장이 맞지 않을 경우에 무릎이 구부렸다 펴졌다 할 때 이 무릎뼈의 주행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는 거죠. 무릎 만져보시면 무릎 위에 이렇게 뚜껑처럼 턱 얹어진 뼈가 있어요. 모자처럼. 이것을 슬개골이라고 하는데 강아지들이 많이 맞아요. 맞아요. 슬개골이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홈이 파인 곳에서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이 대퇴사도근의 긴장도가 달라질 경우에는 주행 경로가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구부렸다 펼다 할 때 홈에서 살짝씩 벗어나서 그 주변의 건이나 대퇴사도근 건 같은 곳에 이제 건들려지면서 튕기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그것을 깊게 가보면 왜 대퇴사도근의 밸런스가 깨졌는가? 네. 그럼 다시 또 골반을 봐야 돼요. 그래요? 네. 혹은 발목을 봐야 됩니다. 발목. 발목이요? 네. 발목에 가동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스쿼트가 발목이 발바닥이 지지면에 딱 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쪼그려 앉을 때 발목이 많이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당겨져야 되는데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또 무릎에 압박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릎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발바닥이고 이게 이제 정강이면 네네네. 스쿼트하면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그쵸 그쵸. 가동성이 떨어지면 무릎으로 뭔가 우리가 네, 막 무릎이 앞으로 막 더 나오게 더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허리가 뭐 이렇게 더 이렇게 구부정 뒤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고 하는 버트윙크라고 하나요? 네.
이제 허리가 더 이렇게 골반이 쪽으로 네, 더 돌아가거나 네. 그렇게 좀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쿼트 처음 배우러 가면 사실 좀 아시는 트레이너분들은 함부로 이제 바벨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다 그런 테스트 같은 거 하시면서 그쵸. 이제 현지 상태를 파악하시더라고요. 네. 그 가동 몸이 안 나오면 사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는데 골반, 무릎, 뭐 발목 또 그 외에 이제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 같은 것들의 어떤 상태가 네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좀 약간 감이 잡히는데요. 네. 아 한 가지 궁금한 게 디스크는 사실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 많아요. 근데 그 디스크가요. 우리 학창 시절부터 진짜 정말 오래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경미한 디스크는 뭐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젊은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디스크라는 이제 이런 문제를 디스크 관련된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 짚을 게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디스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사실 디스크가 있다는 말 자체는 원래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있는 거니까. 맞아요. 허리 디스크가 원래 있는데.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디스크는 뭐고? 우리가 보통 디스크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는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디스크는요. 척추뼈 사이사이에 저 말씀드린 것처럼 젤리같이 이렇게 통통하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말해요. 척추뼈가 이렇게 서로 분절돼서 있는데. 네네. 그 사이에 요렇게 요렇게 젤리가 있다. 네, 들어가는 거죠. 젤리가 들어있다. 네네. 네. 아니면 이제 뼈와 뼈가 막 쿵쿵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척추의 어떤 연골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척추의 커브가 어떤 자세로 인해서 변형될 경우에는 디스크의 압박이 이렇게 훨씬 심해집니다. 네. 충격을 이 S자 커브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박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디스크 한쪽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밀려 나오는 현상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돌 사이 있는 젤리가 삐져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뭔가 너무 과도한 압력 혹은 이렇게 비틀림 있잖아요. 네. 비틀림으로 인해서 일부가 찢어져서 디스크 요 젤리 안에는 수핵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수핵이 젤리를 뚫고 나와서 그 척추 사이 사이에는 또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 삐져 나온 게 신경을 압박시키게 되면 그와 관련된 다리나 뭐 발가락 등이 저리고 뭔가 불타는 느낌이 들고 욱신욱신 아프게 되죠. 네. 네.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통증이죠. 것. 막 힘도 잘 안 들어가고. 보통 이런 디스크 탈출,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들은 뭐가 있어요?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렸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들. 아, 갑자기 일어날 때? 네. 아. 허리 인대가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허리를 많이 숙이게 되면 허리 뒤쪽이 좀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숙이면 그렇죠. 뒤쪽 공간이 더 많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 뒤쪽이고 여기 젤리 이제 빈 공간이 드러나는 거죠. 젤리가 뒤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확 일어났어. 그러면 열린 게 갑자기 꽉 찝히면서 뒤쪽으로 삐죽 이렇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보통 이제 무거운 물건 확 들다가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게다가 또 뒤쪽의 구조가 약하다 보니까 더 손상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저처럼 몸을 많이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재채기를 할 때 그때 사실 재채기가요. 몸에 엄청난 압력을 주거든요. 정말 정말 아픔 좀 그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막 숙여 열심히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열렸어요. 뒤쪽이 열린 상태에서 애취하니까 얘가 또 확 이렇게 확 놀라죠. 그러네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네. 그래서 재채기를 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살짝 허리를 이렇게 바로 세운 상태 아니면 허리를 살짝 젖힌 상태에서 재채기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안전해요. 이렇게 내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는데 애취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재채기 나올 것 같다 하면 허리 이렇게 세워서 애취하는 게 정말 훨씬 그게 좋아요. 제가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제가 겪어봐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채기도 바른 자세로 네, 정확하게 수행하라. 네, 그래야지 허리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 허리 쪽에 뭔가 모멘텀이나 어떤 힘이 가해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할 때는 좀 어떤 중립이다? 어쩌면 평소에 안정적인 구조에서 네네네. 좀 수행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허리를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허리 아래에 고관절이 있잖아요. 네. 고관절이 정말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최대한 복부 힘으로 허리는 딱 고정해 놓고 네. 고관절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상을 보내시는 아.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힙힌지 혹시 아시나요? 힙힌지? 힙힌지 설명할 네. 수 있어요? 힙힌지는 보통 이렇게 우리 스쿼트 할 때 약간 하라고 하고 네네네네. 데드리프트 할 때도 뭔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고 상체를 앞으로 인사하듯이 숙입니다. 이때 상체를 무작정 숙이시기보다는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내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바지 앞주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때 허벅지 뒤쪽이나 엉덩이가 타이트하신 분들은 골반이 다시 말리는 버링크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서 고관절에서 니은자 모양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고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의 중심을 맞춰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내가 죽겠다 라고 하면은 네. 허리를 이렇게 많이 숙여서 이렇게 짚는 것이 아니라 스쿼트 하듯이 들어 올려보세요. 쪽으로 앉아서? 네. 오히려 그게 허리를 보호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이건 제가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건을 들 때 네. 허리 뒤쪽을 구부려서 보통 이제 무의식적으로 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숙여서. 근데 보통 네. 운동하신 분들은 보면 그래서 차이가 나요. 아, 헬스하신 분들은 아닐 때 네. 헬스하신 분들은 딱 스쿼트를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들고 올리거나 맞아요 이렇게 네. 다리 벌려서 네. 아니면 데드리프트 네. 하듯이 약간 이제 허리 딱 잡아주고 오, 네 좋습니다 하는데 이런 운동 안 해본 분들은 이제 허리가 쭉 말려가지고 골반 쪽이 약간 높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맞아요 내려가서 허리 말리면서 들어 올라가죠 맞아요 그때 이제 좀 압박이 많이 가해지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많이 앉아있게 되면 네. 다리 뒤쪽 근육들이 좀 많이 타이트해진 상태인데 네. 그 다리 뒤쪽 근육은 또 골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햄스트링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타이트한 상태에서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네. 이 햄스트링이 충분히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축해 줘야 하는데 네. 안 돼!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허리를 훨씬 더 많이 구부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아, 평소보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디스크 뒤쪽이 더 많이 열리겠죠. 더 많이. 올라오면 또 질환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저 약간 개인적 경험이 하나 있는 게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쯤인가? 이제 한 1년 반 동안 수험 생활 했잖아요. 네네네. 계속 앉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 즈음에 갑자기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의원도 가보고, 어디 재활의학과도 가보고, 네. 뭐 이런저런 막 치료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안 됐어요. 어. 근데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살고 심지어 막 복대도 했어요, 그때. 앉아있을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그때 우연히 이제 저희 그 기숙사니까 밤에 어떤 방에 남자애들이 윗몸 이렇게 하고 잤어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지금 보면 허리에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윗몸 길을 하고 있어서 다들 그때 뭔가 또 뭔가 복근을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저도 좀 따라 했었어요 그때. 근데 몇 번 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처음 저는 뭔가 아, 이 허리가 아플 때 뭔가 그 코어에 있는 어떤 근육들의 어떤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 그래서 그 즈음에 약간 복근 운동들 좀 하면서 그냥 사라졌어요. 혹시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 우리가 이 주변에 어떤 근육들의 강화 덕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코어를 강화하라는 훈련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뭐 사실 그 코어라는 건 또 뭔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강화하는 건지 궁금해요. 코어 근육은 네. 복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보통 그렇죠. 다양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우리 몸통을 하나의 캔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 부분이요? 네, 캔의 앞쪽 부분은 복근이 위치하고 있고 캔의 뒤쪽 부분은 척추 기립근, 허리를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몸의 앞뒤를 지금 보강하고 있죠. 네. 그리고 캔의 바닥은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서 골반 바닥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캔의 위쪽은 횡격막, 우리가 네. 호흡할 때 이렇게 우산처럼 움직이는 네. 갈비뼈 바닥을 이루고 있는 폐 바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네. 3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어 근육은. 그래서 이 전체의 근육을 트레이닝 해주는 것이 코어 운동이 됩니다. 네.
폐 아래쪽과 네네. 그 장기 아래쪽에서 장기가 있는 네. 또 골반이니까 뭐 약간 생식기 위쪽에 이 장기 있는 그 안쪽 부분을 감싸고 있는 네네네. 어떤 근육들 네네 이제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몸통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좋아요. 근데 보통 코어 운동이 다양한데 네. 또 재밌는 건 또 특히 이 분야에서 이 운동 하라 하지 말라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논란이 되게 많네요. 아, 네. 네네. 요정님 보시기에 그래도 약간 이런 코어 운동들은 뭐 크게 무리가 없고 다들 하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코어 운동을 위해서는요.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호흡. 횡격막 이 코어의 위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흡을 최대한 몸통 아래까지 이렇게 숨을 넣었다가 내쉬는 방법을 통해서 횡격막이 전체적으로 수축하고 더 전체적으로 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트레이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횡격막의 힘줄 부분이 허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의 기능이 허리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보통 우리가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네. 이렇게 좀 짧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네. 상체로만 가볍게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심호흡 하듯이 숨을 최대한 이 막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하잖아요. 막 단전까지 이렇게도 넣어보고 아니면 막 내가 엉덩이 바닥까지 막 넣어본다라는 생각으로도 막 호흡을 넣어보고 아니면 허리 뒤쪽으로 호흡이 사실 잘 들어가지 않지만 허리 뒤쪽으로도 내가 호흡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넣어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횡격막을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트레이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잘 하는 게 코어 운동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와. 네. 이 이야기 들을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횡격막을 사용하는 네네. 그게 호흡인데 네. 그걸 통해서 어떤 근육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네. 그걸로 그 주변에 코어에 있는 근육들을 좀 잘 쓰게 만드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정말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 비웃으면 안 되는 거네요. 절대로 비웃으면 안 되죠. 그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네. 야, 나 숨쉬기 운동만 해 하시잖아요. 아니, 얼마나 어려운데요, 숨쉬기 운동. 맞아, 맞아. 제대로 하려면. 호흡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네. 또 그렇게 몸의 중심인 코어를 잘 깨워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멘탈 케어에도 좋잖아요. 이거는 요즘에 이제 명상이나 아니면 약간 신경 관련해서, 뇌건강, 뇌과 관련해서 약간 되게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가 몸에 있는 어떤 뭔가 감정이나 또 무의식적인 것들 또 신경계 같은 것들을 사실 건드리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뭔가 하나가 호흡이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과 몸의 어떤 느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거나 불안할 때 호흡만 바꿔도 뭔가 편안해지고 맞아요. 반대로 호흡을 가쁘게 하거나 급하게 해버리면 다시 뭔가 몸이 약간 좀 깨어나고 흥분되고 맞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렇네요. 우리가 신경을 우리 스스로가 즉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심장은 우리가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횡격막은 건드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의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으면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맞아. 부교감신경을 더 활성화시키면 심장 박동수도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차분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호흡이 엄청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숨쉬기 운동 첫 번째. 네, 숨쉬기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복부 근육 중에 복횡근이라고 해서 복횡근. 네, 복횡근이라고 해서 가장 안쪽에 이렇게 복대처럼 넓게 위치한 근육이 있어요. 옆으로요? 네, 옆으로 이렇게 넓거든요. 네. 뭐 챔피언 벨트처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네. 복근 중에도 좀 신부 근육이에요. 네, 안쪽에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이게 거의 우리 자연 복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근육인데 네. 이 복횡근을 좀 잘 강화하려면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같은 큰 운동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코어 근육이 정적인 자세에서 활성화가 물론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몸을 안정화시켜 주는 게 코어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가장 잘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몸통을 고정한 채 팔다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이 정말 좋아요. 대표적으로 데드벅
운동 혹시 아시나요? 네. 누워서 하는 거죠? 네, 누워서 이렇게 팔 다리를 팔 다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90도로 들어 올리고 두 다리 사이에 쿠션을 다시 끼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쿠션을 조고 바지 지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아랫배에도 힘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쿠션을 바닥 쪽으로 아주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때 허리가 이렇게 뜨지 않게끔 복부의 힘으로 딱 고정을 해주면 복부 힘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허벅지 안쪽 힘도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마시며 제자리 돌아오는 것을 네 번 반복해줍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좌우로도 팔다리를 움직여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선으로도 이렇게 막 엇갈려서도 움직여보는 거죠. 그러면 코어를 좀 다양한 방향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네네. 팔을 위로 뻗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보통 반대로 하더라고요. 약간 오른팔을 들면서 왼다리 내리고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같은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아, 상관없고 네, 상관은 없어요. 이걸 옆으로도 하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코어 쪽에 힘을 이렇게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호흡을 숨을 마실 때 최대한 몸통 전체를 한번 부풀려보고 네. 입으로 후 내쉬면서 그 챔피언 벨트 혹은 코르셋을 몸에 하나 쫙 네. 하고 채운다는 느낌 혹은 이렇게 신발끈 이렇게 짜맨 느낌으로 복부 힘을 주고 그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여보는 거죠. 모으면서 힘을 주나요? 보통은 내쉴 때 힘을 주면서 팔다리가 몸에서 멀어지는 방법이 좋아요. 내쉬면서 멀어진다고요? 네네네. 팔다리가 중심에서 멀어질 때 코어의 힘으로 몸을 고정할 수 있고 네. 다시 숨을 마시면 돌아오고 근데 이것도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그 파워리프팅 같은 훈련을 하는데 네네네. 그거 할 때 보통 이제 코어 안정화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때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거 추천하면서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약간 허리 뒤쪽에 약간 더 밀어내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허리 뒤쪽에 공간이 많이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간을 너무 바닥으로 꽉 이렇게 프레스하듯이 압착하듯이 누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디스크는 뒤쪽으로 그렇죠. 많이 탈출하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압박을 하는 건 다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허리 뒤가 너무 많이 뜨는 경우는 네. 제 영상에도 있지만 임프린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임프린트. 허리 뒤쪽을 프레스 압착하듯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모래가 가라앉듯이 이렇게 내려놓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내려놓는다고요? 네, 그걸 임프린트라고 하는데 수직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꼬리뼈를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네. 척추를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여기가 이제 아래 쪽이고 상체 쪽인데 네. 허리 바닥 사이에 이제 빈 네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네. 얘를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아. 근데 보통 프레스는 이렇게 뜨면 이렇게 아, 내려놓는데 임프린트는 네. 이렇게 내려놓게 이해했어요.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코로 숨 마시며 준비합니다. 내쉬면서 동일하게 복부에 힘을 딱 줬어요. 여기서 그 힘을 살짝 가슴 방향 쪽으로 이렇게 손과 함께 쓸듯이 이렇게 한번 당겨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복부의 힘으로 허리 뒤쪽이 바닥 쪽으로 이렇게 스르르르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다시 숨을 마시며 복부의 힘을 풀면 허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횡격막과 같은 그런 코어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뒤쪽의 압박을 줄이면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 네. 요가를 할 때 네네. 이제 굴곡 자세가 많잖아요. 네. 구부리는 거 앞으로. 네네. 전굴. 전굴,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는 제가 요가를 막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요가는 그 어떤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가동성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필라테스랑은 좀 컨셉의 차이가 있는 게 필라테스는 중립척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립척추라는 건 이제 척추의 S라인, 그 최대한 그 커브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커브를 안정감 있게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가의 경우는 컨셉이 좀 다르죠. 이제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공유해보자면 네. 저는 좀 자유로우니까요. 네. 요가를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아까 헬스랑 마찬가지로 가동성이 좀 떨어지고 유연성이 기본적으로 안 갖춰진 분들이 하기에는
조심할 게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인 것들도 보통 이렇게 되게 유연하신 분들 보면, 선생님들 보면 되게 이미 잘 접혀가지고 사실 구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방식으로 구부러지는데, 저같이 이제 보통 한국 사회에서 수험 생활도 견디고 이렇게 운동이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하기에는 네네. 그런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약간 보상작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더 많이 이렇게 구부리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행할 때 몇 동작들은 일부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원래 하는 거에서 약간 덜 부담이 되는 만큼만 하고 그냥 거기 넘어가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무리하게 되면 요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짧게만 해서 좀 소견이 짧은 점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그때는 그 체중을 손목으로 지지하는 동작이 너무 많아서 당시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손목 통증 때문에 요가를 오래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요가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 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네, 진행해 주시는 게 갑자기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네네. 부활하는 게 존재하고 운동이 자체가 맞아요. 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겸님도 어쨌든 지금은 자기 몸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런 동작을 해도 나 이렇게 하면 좀 다칠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나 보상장이 좀 많이 생기는 느낌이다. 불편하다. 이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요가도 또 내가 좋은 운동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내 몸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네. 내 몸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알려주는 곳이 없죠. 우리가 학교에서 그걸 맞아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유튜브 댓글 보면 네. 학교에서부터 이걸 가르쳐줬으면 네. 지금 나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정규 과정에 막 넣어라.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배웠으면 맞아요. 사실 다들 체육 시간 사실 뭔가 하긴 했는데 사실 좀 뭔가 체육 시간에 대한 다들 약간 그런저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나가기 싫은 시간 뭐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각자 나중에 보통 이제 전공자가 아니라면 약간 어디 다치고 나서 그때 맞아요. 약간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다치고 나서.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뭐지?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운동의 단계가 좀 올라가면서 강도 커지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몸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 몸, 마음 연구소 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냥 그분의 어떤 그 상지, 하지, 뭐 전체 이제 몸에 이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오. 그걸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듣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걸 보니까 아, 회전이라는 게 있고 몸을 이렇게 바라보고 시상면 바라보고 뭐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하니까 네. 아, 이제 확실히 뭔가 눈이 뜨이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코스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정님도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네네네. 혹시 그 코스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제 수업을 그 듣길 원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온라인에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클래스에서는 몸 전체를 좀 훑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면에 닿게 되는 발목에서부터 무릎, 골반, 허리, 어깨, 머리까지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각 부위가 너무 많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러실 거예요. 네. 네. 처음에는 마사지 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감각을 먼저 깨워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뭉쳐진 근육을 좀 이완하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나 지금 운동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근육뿐만 아니라 그 연결된 신경이 깨어나는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그렇게 몸을 깨워주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오늘의 운동을 위한 적절한 스트레칭, 그리고 만약에 발목이라면 발목을 위한 어떤 교정 운동 이 단계로 천천히 빌드업 되는 방식으로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툴 수 있도록 이렇게 8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8주간 진행이면 뭐 이렇게 저희가
녹화된 강의를 듣는 건가요? 네네, 녹화된 강의. 이게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다가 외국에서 듣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네. 또 직장인 분들은 사실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네. 녹화본이 훨씬 편하다 하셔서 이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8주 정도에 들을 수 있는 수업 분량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빨리 들으면 뭐 빨리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빨리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1, 2강, 3강까지 최대한 듣고 뒷강은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운동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완강을 하실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한 게 좀 네. 챌린지 형식으로 네. 1주차 때는 정말 1주 찾고 오픈, 그다음 2주차 때는 2주 찾고 때 오픈. 그래서 그것도 순서가 발목에서부터 무릎, 골반 이렇게 순서대로 오픈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확실히 끝까지 하시는 그 완강률이 높아졌고. 지나면 못 들어요? 아, 들을 수 있어요. 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네. 걱정 마시고 이걸 좀 챌린지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주차 챌린지, 그다음 2주차 챌린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니까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손목 파트거든요. 손목까지 완강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뿌듯했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신청해주신 분들도 몸도 변하고 또 저 또한 너무 보람을 많이 느끼고 하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업 궁금하시면 한번 네. 네, 와서 많이 구경해주세요. 네. 아마 이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넣어놓을 것 같은데 네. 검색할 때는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검색은 네이버나 구글에 PGO 필로소피라고 검색해주시면 바로 PGO. 사이트가 딱 나옵니다. PGO 필로소피. 네. 좀 셀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일을 왜 하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재밌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걸 되게 좀 재밌어 하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전공도 그렇고 뭐 필라테스 운동도 그렇고 다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불편한 게 많고 그러면 아 이렇게 운동해보면 어떨까 했을 때 효과가 있고 내가 좀 시원해요. 그러면 이걸 막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재밌게 하지? 막 대본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었으면 사실은 그만했겠죠. 또 솔직히 재활이나 체형 이쪽 분야는 너무 막 근엄하잖아요. 막 진짜 맞아요. 막 병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막 정말 막 그런 정말 엄격 근엄 진지 이런데 그 와중에 정말 저와 같은 이런 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재밌게 알려주니까 심지어 이름도 막 자세우정에 무슨 자신감이야. 나타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재밌고 또 정말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운동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시고 또 효과도 막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이제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네 감사하고 재밌죠. 인간의 삶에서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하더라고요. 남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네네. 그냥 그렇게 주고 받는 것도 아니지 그냥 주는 거 맞아요 주는 거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더 큰 건 없다 하더라고요. 저도 댓글을 보면서 약간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강의도 댓글을 좀 봤었어요. 네네네. 후기 같은 거 보고 네. 이제 또 유튜브 영상 댓글도 봤는데 그냥 제가 보면서도 약간 이렇게 또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사실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온라인 클래스도 내 운동을 좀 더 수업을 워낙 너무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제가 막 이분들을 다 만나뵐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만든 거였는데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내가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를 이분들이 딱 이해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또 변화까지 만들어주시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 이상의 만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댓글이나 후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싹 사라지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재밌게 또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의미랑 재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의미랑 재미. 그리고 그냥 뭐 멋? 약간 아름다움으로서의 뭔가 미가 있으면 좋다? 맞아요. 미가 있으면. 의미, 재미, 멋.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 의미가 없으면 재미가 있어도 의미가 좀 맞아요. 구성 못하고. 근데 재미랑 의미가 같이 있으면 사실 멈추는 게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좀 카메라 공포증이 있거든요. 어, 진짜요?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카메라 공포증이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그러니까 제 나름은 어떤 작은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